알겠습니다. 수목극장에 불어온 새로운 여기서. 열풍, 자타공인 최고의 매력남 송지석, 사랑스러운 그녀 공효진, 그리고 배우 서인구 김유리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네 배우들이 한자리에 뭉쳤습니다. 바로 드라마 두 분의 태양.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을 보는 능력을 갖게 된 여자 공효진,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. 그리고 그녀 앞에 혜성같이 나타난 남자 송지석. 두 남녀가 만들어가는 아주 달달하면서도 조금은 섬뜩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재밌겠어요. 두근의 태양 주인공 네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다들 처음 만나시는 거죠? 효진 씨 같은 경우는 작품 처음 같이 하는데 작품의 캐릭터처럼 정말 귀엽고 되게 사랑스러워요. 그렇다면 우리 송지섭 씨는? 다리가 길어요. 다리가 길어요? 다리가 긴 걸 깜짝 놀랐어요. 처음 보고. 어 그래요?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기실까? 다리를 조금 올려 입었어요. 배바지 입으신 거예요? 아~ 제목이 상당히 특이합니다.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? 제가 주중원이고요. 예, 주중원 씨. 태공실이고. 네. 태공실. 죽은 태양. 그 여배우로서 할 수 있는 걸 포기 많이 했어요. 뭐 옷도 그렇고, 뭐 메이크업도 그렇고, 머리도 그렇고 편안한 느낌을 다가오기 위해서 많이 버렸죠. 많이 혼났어요. 머리 좀 까무라고 저한테 계속. 주근이 태아한테 계속 머리 좀 까무라고. 아, 드라마 안에서? 네. 아, 실제로 그러는 줄 알고.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뭘 모르겠어요. 제가요, 오빠? 대신에. 드라마 주근의 태양을 더 재밌게 보는 관전 포인트. 바로 로코믹 호러. 로맨틱 코미디의 호러가 더해진 로코믹 호러라는 색다른 장르로 재미는 물론 불시에 나타나는 영혼들의 등장은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하는데요. 귀신의 존재를 혹시 이 네 분 중에 믿는 분 있으세요? 저는 믿는 것 같아요. 공산 같은 데 보면은 나무 이렇게 막 서 있잖아요. 그 꼭대기를 못 보겠어요. 갑자기 뭐가 불쑥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. 약간 뭐 그런 게 있어요. 풍선이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터질 것 같아요. 이렇게 각진 모서리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다가오더라고요. 모서리 공포. 아, 그러면서 그런 코를 갖고 계시면 안 되죠. 제가 어떻게 받아칠 수가 없나요? 소지섭 씨가 이제 굉장히 까칠한 재벌남으로 나옵니다. 실제 성격도 비슷하신지? 아니, 전혀 안 비슷해요. 아주 좋은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. 화가 별로 없으신 것 같고. 혹시 베넷 하셔가지고 막 소리 지르시는 거 아니에요? 저희 앞에서는 아니고? 그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. 스타일리스트들이 다 약간 대화가 좀 배화가 없으면 그런 분들이에요. 괜찮으세요? 대화는 거의 없고요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 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소리 지르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. 아. 네,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데뷔할 때만 해도 웃긴가? 왜? 공유 씨 뭐가 이렇게 웃겨? 원래 평소 잘 웃어요. 너무 놀라시는데. 왜요? 저는 아무도 안 웃는데 저 혼자 웃어요. 아 그래요? 네. 섬뜩하잖아요. 왜 그래요? 아니, 너무 깜짝 놀라신 표정. 여기 지금 뭐 있는 거 아니지? 제 어깨 뭐 있을 거 아니죠? 아닙니다. 예 알겠습니다. 극 중에서 우리 김유리 씨하고 라이벌 관계로 나와요? 네. 저 혼자 라이벌 의식을. 아 괜히 혼자서? 실제로 혹시 공효진 씨에게서 좀 부러운 점이 있다면? 사실 이 얘기 처음 하는 건데 제일 뵙고 싶었던 분이 공효진 선배님이었어요. 소지섭 말고? 소지섭 선배님도 물론 뵙고 싶었는데 예. 네. 언니랑 같이 작품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.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또 남자 배우분한테 굉장히 잘 맞춰준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그 잘 맞춰준다는 소문은 제가 냈어요. 여기서 시작된가요? 그 근원지가? 셀프에? 저도 작품을 정한 이유가 효진 씨 때문에 정한 거니까요. 아 그래요? 네. 아, 이 훈훈한 분이 참 좋아요. 좀 이따 밥 사올 거예요, 끝나고. 네. 소간지, 공불리라는 애칭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두 남녀, 소지섭, 공효진. 그런데 멀리서 이 둘의 애칭을 부러워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. 바로 서인구 씨. 하고 있었거든요. 치시면은 저 닮은 개가 있어요. 그 사막여우 닮았거든요. 오, 사막여우 닮았다고. 아, 진짜. 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했는데 퇴계 이황 선생님 눈하고 진짜. 아, 죄송합니다. 나갈 거죠, 또 이렇게? 안 나가요, 에이. 소지섭 씨, 죄송합니다. 너무 닮은 건 어떻게 해요? 제가 봐도 비슷하더라고요. 그죠? 인정하시는 거죠? 많이 네. 위인을 닮은. 아니 뭐 서영국 씨는 개 사진 많이 나갈 텐데요. 뭐. 돈 나가는 거잖아요, 그래도. 네.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드립니다. 드라마 죽은의 태양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. 재밌겠네요. 네. 달달하고 무섭고 시원하고 설레이게 죽은의 태양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그러니까 소지섭 씨를 맞으면 귀신이 안 보이는 거, 뭐 그런 거네요. 네. 그래서 공유진 씨가 네. 스킨십을 자주 했던 거군요. 예. 자, 저희 한방 끝나고 바로.